미스 코리아는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네, 하니까 이제 예. 관리 어떻게 하냐. 어, 근데 그게 왜 어,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.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? 보통 이제 여쭤보면 그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묻잖아요. 제일 궁금하죠. 뭐, 피부야 뭐 피부과 가든 뭐 간단한 뭐 시술이든 뭐 근데 몸매에 대해서 물으면 사실 뭐 다이어트 한다, 뭐 안 먹는다, 운동한다 뻔한 네, 얘기들 그 뻔한 얘기가 정답이기도 하죠. 네.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제가 저녁을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. 어. 그러니까 뭐냐 운동도 하고 하는데 약속 있을 때는 남 먹는데 안 먹으면 늦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분위기 그러니까 먹지만 그 외에는 저녁을 안 먹는다라고 했어요. 그때 기사에는 그렇게 써주셨어요. 아, 외식할 때는 먹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10년 동안 나는 안 먹는다. 몸매 오형경 몸매 비결. 네. 10년 그 동안 저녁 안 먹어. 아니 나 먹긴 먹거든요. 전혀 안 먹긴 한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안 먹는 것 같아요. 맞아. 기사들 다 아니 그리고 저녁 먹는데 그 사람들이 걸리면 먹네 먹네 오형경 먹네 연예인들을 저는 그러면 어 그 참 잘 어울린다.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잘 어울려. 에이그 제가 말할 꼭 필요한 캐릭터야. 이런 부부 본 거 같아. 내가 여보 저 오형경 아니야? 그러니까 제가 저녁 먹고 있는 오형경 올려 올려 진짜고요. 그래서 정말로 그럴 수 있네. 이렇게 묘하게 그 말이 그렇죠. 되게 나를 오히려 억제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30대, 40대 초반 이랬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. 근데 저희가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맞는 건강법이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나 이제는 먹는데. 이게 계속 나오니까. 그럴 수 있어요,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또 묻잖아요. 그러면 아, 지금은 좀 먹습니다. 이제는 안 먹으면 안 되고 안 돼요. 그랬는데 이 기사 또 안 나가요. 안 나가. 아, 그럼 또 못 먹는 거야. 안 나가. 되게, 빨리. 아, 예민하시네. 아니, 맞아요. 그냥 보통 이제 그렇게 먹지. 나가도 그냥 또 뭐 이제 그냥 먹어도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러던가 말든가 이러시. 본인이 내뱉은 말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이게 진짜 강하시네요. 아니, 그래서 제가 아, 저 강해요, 그거. 네네. 오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여자 나이로는 조금 접어들었고 건강을 위해서는 확실히 이제 좀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맞아. 되는데 드라마가 있거나 뭘 정확하게 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운동을 저에 맞는 운동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다. 저녁을 절대 안 먹진 않습니다. 10년도 먹습니다. 아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? 먹을 땐 많이 먹습니다. 네.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형경 씨 삼시 세끼 다 드십니다. 저녁 드십니다. 주변에 오형경 님 코트 내주세요. 정말 우리 나이에는요 한 끼도 굶으면 그 손발이 바들바들 떨리고 짜증이 너무 나가요. 이런 거 잘해 올려. 잘해 이런 거 잘해. 못해요. 이런 거 잘해. 조개 뉴스에라도 올려주세요. 조개 뉴스라도 올려줘야 돼. 뉴스라도. 야, 소연미 아나운서. 라디오 할 때도. 예. 아까 오셨을 때 봤죠. 우리 소연미 아나운서도 혼자 구석에서 샐러드 드시는 거 봤죠. 점심으로. 아, 저거 간식이에요. 간식. 간식이에요. 간식이요? 아, 밥 먹고 또 먹는 거야? 밥 먹고 또 먹는 거야? 네. 근데 저녁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 점심은 안 먹는다. 오, 진짜요? 정말? 이러고도 다음에 또 아침 점심 먹으시라고 나이상 이제 먹어야 돼요. 나이에 먹어야 돼요.